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제 11장, 두 번째 시간으로, 낙랑국과 낙랑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주조영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북성 무형현에 있는 그, 성장 중에 그 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뭉쳐져가지고, 소위 북경 지역에 있는 만리장성의 일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곳을 지금 그 수리하는 그 중공의 그 작업자들을 볼 때 이 성장이 전부 다 석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왕조의 성이 아니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이제 지금 보면은 거의 전형적인 그 고구려의 들여쌓기 공법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을 알고 있고, 한민족이 쌓은 그런 석성보다는 뭔가 좀 좀 이상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주조영과 관련된 이쪽 지방 사람들의 주민들의 그 얘기를 갖다가 들어보면, 이쪽 지방을 그 3세기 초에 그 조조가 고구려라든가 그 공손씨를 공격하기 위해서 전마를 갖다가 모아놓고 이쪽에서 진을 쳤다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주조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지역이 바로 요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손씨도 이 그 주조영 근방, 그러니까 하북성 무녀현 지역에 있는 그 영평부에 원래 본거지가 있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리서라든가 그 중국 사서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이쪽 지방에 그 공손씨의 무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마찬가지로 선비족의 그 대표주자였던 그 모용황이 이쪽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 지역은 어디냐면 바로 백제를 보면 요소지방이고, 그 다음에 고구려로 봤을 때는 이쪽이 요동지방입니다. 그 나중에 그 고구려가 3세기 이후에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이쪽 요동 지방을 갖다가 이제 점거하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백제는 이쪽 지방이 원래 있다가 그 다음에 하북 지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설명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진서를 보시면은 우리가 좀 중요한 구절을 갖다가 그 알 수가 있는데, 이 평주라는 것이 지금의 그 북경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진서가 지어질 때 그 평주라는 것은 지금의 영평현이 아닙니다. 북경 지역입니다. 북경 남부와 북경 지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북성 그쪽 지역에 있었던 기록으로서 한나라 때에는 우북평군에 속했다. 그 다음에 후한 말기에 공손도가 평주 목사로 했다, 스스로. 그래서 여기 이제 요동왕이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아들 공손강, 그 다음에 강의 아들 공손문의가 이쪽 요동에 거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평주를 요동이라고 한 것이죠.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설을 해석하는데 평주가 전부 다 어떻게 이상하게 지금의 대릉하 서쪽 지역, 진주, 그죠? 검주 지역이죠. 진주 그쪽으로 지금 전부 다 어떻게 비정이 되어 있어요. 기록하고 틀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 동이 쪽에 그 아홉동이
9정리의 동의가 공손씨한테 복속했다. 그 다음에 조의가 동의 교의를 갖다가 설치를 했다. 양평에 있었다. 그죠? 이것을 나눠가지고 요동과 창녀, 현토, 대방, 낙랑으로 나눴고 이 지역을 전부 다 평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용하 서쪽 지방, 저도 지금의 요소 지방이 있는 쪽이 바로 평지였던 것이고 그 평지의 크기가 대단했던 것이죠. 지금의 저 북경까지 연결돼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얘기가 뭐냐면 공손 문의가 사마우에 의해서 다음에 죽임을 당한 다음에 진나라에서는 그쪽을 동의 교의로 삼고 양평이 거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양평이 바로 어느 지역이냐면 그 진왕도 위쪽 지역을 갖다가 양평으로 불려진 것이고 약 그 26개의 그 현이 있었고 호는 18,100 가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한나라 때는 위만조선이 있던 지역이 지금의 요하 바로 그 서쪽이었었기 때문에 그쪽을 점거한 전환이 한사군 지역을 세웠지만 그 시대로 이후로부터는 후한 때부터 지금 서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물러서는 그런 그 상황이 지금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창녀군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요동국이 있습니다. 이 요동국이 바로 공손씨가 거하던 요동국입니다. 그 다음에 양평이 있고 동의 교위가 머무르던 곳이었다. 낙랑군은 전환 때에 43만 홍가요. 지나가지고 겨우 3,700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뉴, 혼미, 수성, 무방, 사망 이쪽 지방에 있던 전환시대 때에 낙랑군이 교체가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다른 지역에 서진에 낙랑군이 있고 전환 때의 낙랑군 이름을 빌려서 그 지역에다가 이름을 다시 붙여놓은 것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현토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방군을 보면 이 대방군이 지금 현재의 공손도가 설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역시 교체가 된 것이죠. 4,900호밖에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주 초에 설치가 된 것은 바로 모형외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그쪽에 모형외가 자살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공손씨가 머무른 지역을 다시 1세기 정도 흘러서 모형외가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옮긴 곳이 지금의 개현이란 뜻이죠. 북경지방이라는 것입니다. 북경 동부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예. 그 다음에 그 모형왕의 아들인 이제 그 모형수, 모형보가 어디로 옮겼냐면 또 화령으로 옮겼다고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이 지금 하북지방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 일들이 하북지역에서 일어난 것이에요. 나중에도 보시면은 여기에 모형희가 유주차사의 지인을 설치했는데 그것을 영지라고 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영지원이 어디입니까? 지금은 바로 개현 동쪽의 지방이면서 진왕도시 그쪽 지방을 바로 영지라고 불렀던 것이죠. 한 무제가 위만조선을 치고 그 왕감성이 있던 자리를 차지를 하면서
한사군을 설치를 했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지고 고구려라든가 백제의 힘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쪽 지역을 갖다가 뺏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서쪽으로 옮겨서 현재의 북경 지방 가까이까지 옮겨져 왔는데 단지 낭랑이라든가 대방이라든가 하는 그런 지명은 이 지명을 그대로 따다가 옮겨진 지방에다가 세운 것이죠. 그것을 교치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다 교치에 의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지금 원화원년이라고 돼 연화원년에 예? 사 조선민 비례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조선인을 갖다가 비례현으로 옮겼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것이 바로 북경지방이에요. 근데 이것을 자꾸만 비례를 갖다가 어디다 옮기냐면 현재 지금 용화 있는 쪽으로 자꾸만 해석을 하고 그쪽에 있다고 책까지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좀 답답한 얘기가 아닐 수 없죠. 네. 그래서 그렇게 깎아먹어가지고 우리 저 한국사에 남는 게 뭐 있습니까? 결국은 그거로 인해가지고 중국 사가들한테 빌미만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병 지리에 대해서 그 숨겨진 내용을 반드시 파봐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눈을 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사를 보시면 동경요양무조에 보면 이 요사는 특히 저희들이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원래 그 거란족도 선서성 남단에서 원래 그 해족과 함께 같이 발원이 된 민족입니다. 고조선족인데 10세기 들어가지고 이제 그 세력이 이제 너무 세져가지고 거란이라는 나라를 갖다 세우게 되면서 그 본향을 따라온 거예요. 본향을 찾아온 거예요. 그 본향이 어디냐? 고조선 본향이 아닙니다. 홍산 문화 지역을 갖다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그 땅이 자기네들이 발상지라고 여기고 그것을 성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원래 고구려라든가 부여라든가 이쪽의 그 조상 국가들이 산서성과 하북성과 하남성 지역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본향으로 찾아온 것을 갖다 성역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요사 지리지에다가 그걸 갖다가 전부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후대 사가들이 이제 요사 지리지를 보고 바로 고조선이라든가 그 다음에 고구려 중심지라든가 부여가 그쪽에 있었던 것을 이렇게 그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그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이 무료현 있지 않습니까? 한 무료현. 13산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 동쪽으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상 어떻게 됐냐면, 서쪽에 있던 지명들이 점차적으로 다 동쪽으로, 이렇게 이치가 돼가지고 결국은 그 10세기 때 11세기 때 사람들의 지리지식은 아 모든 일들이 이 그 동쪽에서 일어났구나 요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로 이쪽에서 일어났구나라는 것으로 그 오인하게끔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환시대 때 그 요동군과 요소군 그 다음에 이제 그 낭랑군, 현토군 등의 그 자료를 갖다가 정리를 해봤는데 이 전환시대 때는 그 이쪽 지역을 갖다가 차지했었기 때문에 이쪽 지역까지 쳐들어와서 그 차지했었기 때문에 모든 인구수가 많았어요. 많았습니다. 낭랑군도 그죠? 62,812호 정도까지 되고 그랬는데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그 후안으로 가면 61,492호로 줄어들죠. 그러나 요동군과 낭랑군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현들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결국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교체가 돼가지고 새로운 인구가 없는 희박한 지역에다가 세워놓은 거죠. 지명을 갖다가.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 낭랑의 정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시간입니다. 우선 그 혀끝에 거서간 30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낭랑인들이 장수와 병사들이요 내침을 했다는 거예요, 신라에. 그래서 들어서 보니까 이 지방의 백성들은 서로 도둑질을 하지 않으니까 신라는 도가 있는 나라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것도 훔치지 않고 그냥 돌아갔다, 탈취하지 않고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상당히 좀 뭔가 그 조작된 냄새가 나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낭랑의 그 장수들과 병사가 쳐들어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때 이거 낭랑인이라는 것은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제가 물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낭랑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낭랑군, 한 낭랑군사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8년 지난 BC 20년경에 그 기록을 혀끝에 거서간 기록을 보면 호공이 나와가지고 만왕이 그때까지 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왕의 이 지배하에 그 신라가 있었었는데, 예,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만왕이 왜 자주 와서 그 진안이 조공을 드리지 않느냐라고 이제 질책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곳에는 진안 유민이 살고 있는데 변안과 낭랑과 외인이 같이 그 지역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기존의 사관으로 봤을 때 그럼 경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주변에 낭랑인이 있었고 외인이 있었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끌고 들어가면 맞긴 맞습니다.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지리적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기 시작합니다. 백제가 낭랑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우호를 다짐했습니다. 이 낭랑, 이때 낭랑은 한 낭랑군입니다. 나중에 지리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조왕 BC 8년에 보면 그 낭랑이 말가를 시켜가지고 병산책을 습격을 해서 파괴한 다음에 그 백제 군사를 갖다가 죽였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백제와 낭랑이 서로 근접한 곳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의 한성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평양에 낭랑군이 있어서 서울에 있는 그죠? 위례성을 갖다가 쳐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예.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그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다음에 독산과 구천성의 목적을 설치해서 낭랑으로 가는 통로를 찾아냈다. 이것은 여기 낭랑 등장하는 낭랑은 낭랑군입니다. 동쪽에는 낭랑이 있고 북쪽에는 말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조왕이 불안해서 도읍을 옮겨야 되겠다. 아, 이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왔냐면 한산 아래에 목책을 세우고 그것을 위례성이라고 했다고 한 것이죠. 꼼꼼히 살펴보시면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옛 사만이 있었던 지역 중에서 그 요양 부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BC 5년에는 이제 드디어 급기야 그 한강 서북쪽에 성을 쌓고 그다음에 그것을 나눠가지고 주문을 갖다가 그 이주시켰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성에. 근데 이제 한강이 있고 한성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 지금 이게 이제 옮긴 곳이죠? 여기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요새 지리지 보면 동경요양부의 외성을 갖다가 한성이라고 부른다고 돼 있어요. 이런 걸 유심히 좀 살펴보시고 나중에 그 지역적인 어떤 그 물리적인 거리라든가 그 전투 지역에서의 상황 관계를 갖다가 비교를 하게 되면은 이게 삼한 지역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온조왕 17년 BC 2년에 이르러 가지고는 또한 낙랑군이 또 쳐들어와요. 그래서 위성을 불태웠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라조를 보면은 남해 차창우 때 낙랑군 병사가 나라의 금성에 와서 여러 겹으로 쌓았단 얘기 아닙니까? 둘러쌌단 얘기 아닙니까? 쳐들어와서 그러면 평양에 있던 낙랑군이 그죠? 소백산맥 백두대간을 지나가지고 금성에 경주를 치고 들어와서 몇 겹으로 둘러섰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의 400km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 지금의 그 평양과 경주와의 거리로 해석을 하면 군사학적으로 이거는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 중간에 산맥을 갖다가 치고 들어와야 되는데, 통과해야 되는데, 거기 있는 복병이라든가, 아니면은, 군수를 끊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 내용도 역시, 낙랑군과 신라가 거의 같은 지역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10년 있다가, 남해 차창원 11년에, 또, 낙랑이 우리 내부가 비어 있다고 생각하고, 매우 급하게 금성을 공격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신라의 금성을, 한서 동북 지방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고구려로 도망간 자가 천여 명에 달했다고 했습니다. 백제에서. 그 다음에 그 흉년 때문에 대수와 폐수의 지역이 사람이 없는 공터로 변했다는 것이죠. 얼마나 그 한발이 심했으면. 자, 그래서 제가 그 지리적인 그 공간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에 보시면 이 교과서상으로 보시면 얘기죠. 낙랑병 지 국금성 수중 그죠? 그러니까 4년에 남해 차창원 1년이니까 그 서기 4년입니다. 낙랑병사가 금성을 7겹으로 에워싸고 일어나고 난 다음에 몇번 일어났죠. 그죠? 이럴 때 보시면 자 보십시오. 여기가 낙랑입니다. 이렇게 쳐들어와야 됩니다. 낙랑군사가 경주를 쳐들어오려면요. 그러면 여기까지 쳐들어왔다고 가정을 할 때, 과연 이 소백산 줄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여기 건너오는 이 길을. 이쪽 길은 조선시대 때만 해도 사람이 한 길밖에 못 가던 길이었었습니다. 그거를 군마가 일로 옵니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보는 낙랑과 한 낙랑군 지역과 신라 지역입니다.
빨간 곳이 낭랑이고 노란 곳이 제가 주장하는 심양 그쪽이 그 금성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오는 것이 쉽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판단은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제 봉기에 보면 온조왕 때 마찬가지로 위례성을 수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낭랑군이 와가지고 위례성을 갖다가 분탕질하고 갔기 때문에. 예? 근데 삼국사기에 삼국 유사에 보면은 이제 이런 기록이 나와요. 졸범 부여지 위례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도 한산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긴 또 마찬가지로 금광주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그대로 믿으면 지금 그 한산이 있고 그 다음에 광주 지역에 한반도 우리 그 경기도 광주 지역에 지금 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의심을 가지고 좀 더 분석을 해서 보면 이런 지리적 지식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고려시대 때 그 지리적 기준으로 보고 책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고려 양강도도 보십시오. 자. 백제 시조 운조왕께서 위례성에다가 BC 18년에 도읍을 세웠다. 그죠? 그것은 한산 아래였었다. 이 내용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중에 보면 신라가 백제를 멸하고 난 다음에 그죠? 문무왕이 그 땅을 접수하고 한산유라 고쳤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개위 한산주라고. 그러니까 뭐에서 한산주로 고쳤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연결이 안 되는 그 고대 지명 부분을 가지고 단정해가지고선 야 이거 지금의 그 남한 지역인 경기도 광주다. 그것이 한산이다. 게다가 또 남한산까지 확장시켜가지고 지금의 그 남한산성이 백제의 이게 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고구려 본기 보겠습니다. 이때에 나오는 그 낭랑왕 최리를 갖다가 대무진왕이 없애버린 거는 바로 낭랑국입니다. 그래서 이 낭랑왕은 어디쯤에 있었느냐? 지금의 선양 서북쪽에 있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죠. 고구려와 가까운 지역, 더 가까운 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본기의 유리사금조에 보면은 낭랑이 북변을 갔다가 쳐들어와가지고 타산성을 공격해 함락시켰다고 그랬어요. 이때의 낭랑도 한 낭랑군이고요. 37년이죠. 유리사금. 예. 낭랑이 고구려와 낭랑을 습격해서 멸망을 시켰다. 그죠? 여기서 나타나는 낭랑은 최리의 낭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무신왕이 최리의 낭랑을 멸망을 시키고 거기에 있는 그 주민들을 갖다가 예? 신라 육부에다가 분산 배치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공간적 기술로 봤을 때 평안도 평양에 있는 그 낭랑군을 갖다가 혹은 낭랑국을 갖다가 망가뜨리고 난 다음에 소백산맥을 넘어서 끌고 와가지고 지금 경주 지역인 신라 육부 지역에다가 분산을 배치시켰다. 합리적이지 않죠.